예, 여덟 번째입니다. 모든 ABC는 그 발행자에 의해서 해시 체인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항목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예, 그럼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ABC는 해시 체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시 체인이 돼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각각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시 체인. 사실 블록체인은 해시 체인이에요. 그 해시 체인을 하는 방식이 블록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개별 단위, 개별 아이템 단위로 하느냐의 차이점인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해시 체인. 일단 블록 단위의 해시 체인 이 있을 수가 있죠. 요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개별 단위, 개별 트랜잭션 단위의 해시 체인. 이 대표적인 것이 오픈 해시입니다. 그렇죠? 해시 체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블록 단위이고 블록 단위 비실시간, 이걸 럼섬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럼섬 타이밍 비실시간. 그리고 개별 트랜잭션 단위이고 실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네.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ABC도 해시 체인을 유지를 해 나가요. 근데 해시 체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럼 ABC는 어떻게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가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오픈 해시 플랫폼, 그죠? 스페이스 웹은 무수히 많은 해시 체인들로 구성됩니다. 해시 체인들로 구성로 엮여 있는 하나의 직조물 텍스처를 얼어놔요. 텍스처 그 엮는 것이 이게 직역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엮는 것은 직역하는 일이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견우가하는 일이고, 견우와 직역 간의 협업에 의해서 스페이스 웹이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스페이스 웹이라고 딱 만들어지는 것을 기성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형성되어 나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오픈해시 플랫폼을 오픈하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페이스 웹은 기존 웹과 달리 기존 HTTP 웹입니다. HTTP 웹과 달리 기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나가야 할 무엇?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의 흐름 메트브로 완성되어지느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니까 스페이스 웹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의 경우 마이닝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레즈를 말하는 겁니다. 레즈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 웹의 경우에는 오픈해시 플랫폼이죠.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오픈해시 플랫폼은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한.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페이스 웹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시간의 흐름에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데이터 생성 누가 만드나요? 견우가 만들죠. 이 데이터들을 서로 엮는단 말이에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역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직렬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지원하는 데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해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해시 체인들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ABC와 관련된 해시 체인만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ABC의 해시 체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니까 첫 번째는 ABC 유닛 각각이 별도의 해시 체인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쭉 돼서 뭐 엄청난 숫자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ABC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돼요. 실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있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총 몇 개예요? 2천억 개 정도. 2천억 개 전후의 단위들 각각이 해시 체인을 구성합니다. 체인을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요 유닛이 있단 말이에요. 1립이라고 하는 유닛은 이 요 1립을 소유한 모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갱신합니다. 갱신. 무슨 말이냐니까 1, 2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홍길동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붕붕도 있어요. 붕붕도 돈이 있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가정했을 때 자율주행 자기 돈이 있어야지 톨게이트비도 내고 그죠? 자동차가 돈이 없으면은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주인님 돈 좀 주세요 뭐 어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가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톨게이트에다가 돈을 지불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아저씨 태워드릴까요 해서 탄다 그러면은 그 아저씨로부터 팁이라든가 혹은 운임비를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계정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은행 계정에서 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자율주행 자동차 붕붕과 홍길동 이 둘이 지금 1, 2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붕붕이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혹은 사람을 태워주고 소득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 붕붕이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동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 또다시 요건 누구예요? 1, 2배 소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성춘향 그리고 BTS가 추가될 수도 있죠. 그처럼 각각의 ABC 단위 립은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죠. 어쩌면 초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되겠죠. 매 초마다 막 수십 수백 명이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니까 오픈해시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해시를 새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추가되면은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한 명이 빠져나가도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따라서 1초에 수백만 번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ABC 유닛은 초당 수백만 회까지 새로운 해시를 생성하여 1년의 체인을 구성.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시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ABC의 해시 체인 중에서 유닛에 의한 해시 체인입니다. ABC 유닛의 해시 체인입니다. 그래서 해시 체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나요?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코딩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왜 쉽지 않으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은행들과 보험사와 증권사는 물론이고 기존의 모든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금융 인프라를 한번 코딩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절대 쉬울 수는 없겠죠. 그죠?
일단 쉽진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도 그래도 제대로 동작할 가능성은 0.00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목표한 모든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그러한 무인 자율 운영 시스템이 안 됐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갱신하고 업데이트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완전하게 기존의 모든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들 전 세계죠. 전 세계 수천 개 은행, 수천 개 보험사, 수천 개 증권사, 증권시장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완성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울 것도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왔으니까 그 설계도 도대로 그냥 코딩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그 설계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설계도는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듬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해지체인이 있습니다. ABC 유닛의 해지체인도 있고 일단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스피피 ABC 밸런스 이 밸런스로 하는 말이 결국 유닛과 같습니다만은 C의 해시체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농협이 이걸 1립을 발행한 거예요. 1립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은 농협이 발행한 1립은 요 1립 속에 발행자 농협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가 언제 발행했는지 그 기수자산이 한국 돈인지 일본 돈인지가 다 이 1립의 웹사이트에 기록이 돼요. 그렇죠? 더 웹사이트 뭐 웹페이지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 of the specific 여돈이죠. 여돈 누가 발행한 거예요? issued by 농협 NH라고 할까요? 농협 at a specific date 특정한 날짜에 농협이 발행한 특정한 일립의 웹페이지는 recall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일립. 바이오 일립에 대한 정보를 다 보관하는 거예요. 처음에 농협이 발행했으니까 농협이 언제 발행했고 기수자산은 한국 돈이고 여기 기록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농협이 이 돈을 누군가에게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줬느냐니까 홍길동에게 준 겁니다. 농협이 을 홍길동에게 제공. 뭐 홍길동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농협에 줬겠죠. 홍길동에게 뭐 월급으로 줬다거나 월급으로 그러니까 홍길동이 농협의 지분이에요. 제공한다 그러면은 요 일립의 소유자가 농협으로부터 홍길동으로 바뀌게 되죠. The ownership of the specific 특정한 specific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is changed from NH to Mr. Hong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는 거죠. 이 사실이 요 1립에 할당된 웹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그러한 새로운 기록이 해시체인 된다는 거죠. 그죠? 해시가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시체인들을 기록한 거예요. 쭈름이 해시들이 쭈름이 체인되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자, 3-3 웹페이지 over ABC unit 해시체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시체인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UI라 그럴까요? User Interface라고 해야 되나? 시각적 비주얼 Representation
location of hash change.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말이니까 이쪽에 옮겨놔 적어놔야 되겠군요. Insert the one below. 8-3.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농협의 요 특정한 립 단위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농협 소유권 이전 상태를 계속해서 해시 체인으로서 구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모든 ABC의 유닛 자체도 뭐예요? 각각의 소유자가 누가 있었고 했던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 갱신해 나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항상 우리는 듀얼 엔트리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most information, most information, most data 이게 다시 볼까요? insert below. 네. All data in the space are composed to dual check 라 그래요. 이게 dual check. 간단하게 이렇게 for dual check. 어떤 참인 어떤 정보가 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ABC 단위 자체도 뭔가를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특정한 ABC 유닛 자체도 또 별도의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엮어 나감으로 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1립의 특정한 1립의 소유자라는 정보를 두 방향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는 그 1립에 할당된 웹페이지에 가보니까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더라. 그죠? 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1립이라고 하는 유닛 각각 할당되지 웹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소유자들 중에서 소유자들이 임꺽정도 있고 뭐 BTS도 있고 다음에 엑소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홍길동도 있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특정 화폐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